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사주명리의 이한입니다. 2024년 2월 갑진년 병인월 양력 기준으로 2월 4일 17시 26분부터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경칩이 들어오는 3월 5일 11시 22분까지 이 병인월 운에 대해서 진행이 됩니다. 갑목부터 계수까지 진행을 해볼 텐데요. 각 일간별로 살펴봐야 하는 상황들 키포인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3개월 정도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갑목과 을목분들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갑을목이 주시하고 있는 병화, 이 식상에 해당하는 병정화의 입장에 특히 이 병화가 인묘진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요. 병화에게는 새로운 일에 끼어든다는 의미가 돼요. 그 말은 즉슨 직장인분들은 조직과의 조화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자아, 또 어떤 경쟁심, 독립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커집니다. 그 조직에서 나오려고 하겠죠. 아니면 그 조직 안에서 나만의 일을 하기 위한 독자적인 움직임을 이 3개월 정도가 어떻게 보면 고비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조직으로 이탈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신다거나 또는 무리한 변화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투자나 너무 무리한 변화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게 또 건강과 물려 있어요. 이 건강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또 화의 에너지인데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몸이 좋지 않으셨던 분들은 3개월 정도가 건강운이 또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자기만의 독자적인 일을 하기 위한 흐름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자아심과 경쟁심과 이 독립심이 커지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내심도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또 무리한 일을 벌이다 보니까 자기 능력 밖의 일을 시도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좋은 기회가 온 것인 것만큼은 변화가 없습니다. 갑을목 분들은 어찌됐든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벌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누가 되지 않도록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현금은 되도록 아껴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을목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이따 자세히 풀어드리겠지만 이 병인월의 호랑이 글자 임목 자체는 겁재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현금에 대한 이 현찰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이득에 대한 보상은 상당히 박해질 수가 있어요. 박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보상은 바로 이득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지게 만드는 태도를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목을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병인월을 맞이했어요. 천간에는 식신이, 비견이 지지로 들어온 달이고 이 호랑이 임목 속에는 무토, 병화, 또 갑목. 이 호랑이 비견 속에는 무토 편재, 병화 식신, 갑목 비견이 한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호랑이 자체가, 이 임목 자체가 무기가 되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바로 병화 식신과 이 무토 편재가 함께 장생지 환경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갑목이 내가 하고 싶은 걸 꼭 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의 의지를 꺾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한 자아심, 자기 고집이 강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호랑이 자리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비견의 작용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투쟁심, 또 본인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주변 사람, 내 경쟁자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고 또 그 사람들도 그렇게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어울리기보다는 나 혼자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추진하게 되는 독립심이 커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나의 의지를 꺾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꼭 해보고야 말겠다. 이런 결심이 점점 커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자신의 자아와 고집이 한층 더 상승하게 되는 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달이다 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일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이 또 따라줘야 그만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식신, 병화가 장생지 환경에 놓인다는 것은 그만한 건강과
세력도 따라준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로 인해서는 어떤 본인의 관직을 명예와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교육과 본보기의 형태로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외형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딸 수 있는 달이기도 하고요. 또 직장 생활에서 자신의 독립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달이기도 합니다. 일을 버리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의 무리에서 뛰쳐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한 조직성에서는 조직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조직과의 끈끈한 관계가 유지가 되기 어렵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신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뿐만이 아니라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간의 사이도 조금 조화가 떨어질 수 있는 달이기도 하고요. 자꾸만 내 일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오기 어려운 자산이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또 그것은 관성에 해당하는 이 금의 에너지가 이번 병인월에서는 힘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무력화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키운다거나 교육으로 인한 본보기, 자신이 이 본보기를 보여주게 되거나 이 전문성을 펼치게 된다거나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으로 자꾸만 가게 되는 흐름입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가신다거나 부서 발령을 받게 된다거나 그 속에서 내가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된다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환경으로 떠안게 되시니까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원하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같이 동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병인월의 흐름입니다. 남자분들은 똑같은 양의 운을 만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이 양을 만난다는 것은 경쟁심이 좀 더 커지고 또한 외형적으로 이 체형 자체가 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활동성도 커지지만 그것은 속이 아니라 겉이거든요. 그래서 고생이 좀 많이 될 수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병인월의 이 양의 기운을 만나시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의 이득이나 혜택을 보게 되는 부분이 남자분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롯이 공부에만 집중을 하기보다는 조금 샛길로 빠질 수가 있고요. 내가 하던 패턴대로만 하려고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조화가 떨어지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을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월입니다. 이 병인월은 천간에는 을목에게 상관으로 지지에서는 겁재, 호랑이, 인목이 들어온 달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이 호랑이, 겁재가 결국에는 을목에게 절대 친하지 않은 글자이고 겁재 역할이 더 커요. 결국은 겁재라는 거죠. 겁재라는 게 뭐죠? 금전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이번 달 강하게 생기죠. 비견 을목이 호랑이 인목 환경에서 재왕지 환경에 또 겁재 간목도 호랑이 인목에서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재성에 대한 간섭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을목분들이 이번 달에 활동성이 커진다. 결국에는 나의 움직임이 회복이 된다. 그리고 이 병인월이에요. 다른 달도 아니고 병인월이라는 것은 을목이 가장 기다려왔던 글자예요. 이 병화라고 하는 온도를 높여주는 병화 자체가 병화가 더군다나 병인월이기 때문에 장생지 환경에 놓인 형태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자꾸 일을 버리게 돼요. 자, 여기서 또 키포인트. 정관에 해당하는 경금이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달이죠.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어떤 커뮤니티 조직에 계셨던 분들은 인내심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독립적인 어떤 행위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 일, 내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병인월의 병화와 즉 이 상관의 행위를 만나게 되어서 이게 또 병화가 장생지 환경으로 놓이다 보니까 기존의 오래된 일이 아니고 내가 해왔던 일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일, 새로운 장사, 새로운 사업으로 펼쳐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기존 일보다는 나만의 일. 근데 그게 현금이 아주 빵빵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현금 흐름은 당연히 이 호랑이 임목 환경 때문에 현금에 대한 흐름 또 현금에 대한 보유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갈증이 커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겁제라고 했잖아요. 특히 이제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남자분들이 양의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생률이 커지고 고생을 많이 할 수가 있고, 여성분들은 음의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병인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나게 되어서 같은 겁제라고 해도 남자분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해요. 이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제 운세방송 보시는 분들이 또 여성분들이 많으시죠. 참고하시면 좋고, 일적으로 명예라든가 어떤 변화를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11월달, 12월달, 1월달에는 적당한 때를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현금은 없지만 계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일으키기에는 이번 달이 딱 적기라고 계속 자기 자신이 느끼는 거죠. 여기서 특히 또 유리한 부분은 이 식상을 크게 쓰는 교육이나 아니면 먹거리들을 만드는 식품 제조업 쪽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고 실제로 수익이 더 괜찮은 달이기도 해요. 뭐 만두가 갑자기 해외 수출이 잘 된다거나 김밥도, 냉동김밥 현재 외국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것처럼 상품을 내가 시장에 통하게끔 만들어서 수익화를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본인이 시작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신생 업종들과 신생 회사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요. 그래서 투자를 계속해야 되고 또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유통이나 장사 쪽을 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현금 부족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내가 움직인 만큼 수익이 되고 너무 큰 투자는 하지 마시라. 교육이나 어떤 식품 제조 쪽은 수익이 되지만 다음 달이 정묘예요. 월 자체가 이제 이게 정묘가 되는데, 이 정묘월이 되면은 다음 무진월 가기 전까지의 한 달 보니 이 병화 상관이 더 모양새를 갖추게 되거든요. 병화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장생이기 때문에 아직 모양새가 덜 갖추어져 있는데, 한 90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뭐 99점, 100점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게 바로 3월달 정묘월 운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 2월달 초에서 3월 초까지의 병인월에서는 돈이 안 되는 것들을 싹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뛰어들기는 하는데, 현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어음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카드를 가지고 조금 무리해서 돈을 당겨오려고 여러 가지 부담이 좀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실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을목분들은 아마도 2월 초보다는 2월 중순 정도부터 해서 슬슬 이제 일에 대한 이 실행들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병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분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순발력을 발휘하게 되는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는데, 이 편인이 아무래도 인묘진 흐름에서 목구토를 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 식상의 힘을 빼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바로 병화 자신이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고요. 또한 무토 식신도 장생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무토가 식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호랑이 편인의 목극토 작용으로 인해서 직상이 힘을 쓰기가 어려워지는 흐름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무토 식신의 장생 환경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살아가는 환경이 좋아지는 이점은 있어요. 자, 여기서 병인이라는 이 달을 이해를 돕고자 제가 표를 하나 그려봤는데, 대표적으로 태어난 날짜에 해당하는 일지에 홍염이 있습니다. 이 홍염이라는 구조가 갑오, 갑신, 병인, 정미, 무진, 경신, 경술, 신유, 임자, 임신 이렇게 지금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순간적인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쁘고 아름답게 태어난 자신의 신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유의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주라든가. 누구나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 특출난 재주가 있다. 나는 그냥 한 번 딱 보고 그걸 외울 수 있다. 나는 어떤 것을 그냥 가볍게 보고 금방 따라할 수 있다.
순간에 습득력이 빠르다 이런 것도 홍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표시가 된 병인이 바로 이번 달에 들어왔다는 거죠. 병화 입장에서 병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 장생지 환경에 놓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증폭이 된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면 이 병화에게는 이 목국토 작용으로 인해서 토가 상당히 불리해지므로 건강이 수시로 불리해지는 달이 돼요. 이제 3월 달에도 이어지고 또 이제 4월 달로 가기 직전까지 꽤 긴 이 시기 동안 병화분들은 수시로 피곤함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대인관계에서도 쉽게 피로도가 높아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또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힘을 쓰기가 어려운 이 3개월을 이제 보내시게 되는 부분인데 내 뜻을 굽히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추진을 하고 싶은데 이 활동성과 현금 흐름이 굉장히 불리해지다 보니까 그냥 다음을 위한 준비만을 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쉽게 시작이 잘 안 되는 거죠. 이 장생이라는 뜻은 제가 자꾸 언급을 드리지만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혹 안겨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이 엄마에게 안겨있다는 뜻은 그만큼 환경이 든든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 환경이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환경 자체가 개선되고 좋아지는 달이에요. 그 이전 달이 을축월이었죠. 양력 1월 달이었고 여기서 건너온 게 지금 현재 병인월입니다. 월이라서 짧기는 하지만 이 을축월 때 경금 편재가 이 축월의 환경 때문에 입고가 되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활동성이 상당히 위축이 되었었고 1월달 환경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화분들이 전반적으로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거나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꼭 필요한 일들을 많이 미루거나 보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들이 이제 2월 들어서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개수 정관이 이 병인월을 맞이하면서 목욕지 환경으로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됐어요. 관성이 약하지만 힘이 이 파워가 생기다 보니까 물론 이제 겉으로는 수입이 조금 생겨도 지출이 소비가 만만치가 않은 지출도 그만큼 높겠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단하지만 어쨌든 환경 자체가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중고거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투잡을 뛴다거나 그동안 일자리 부분이 막혀 있었던 분들은 주변에서 소개나 어떤 제안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물꼬를 트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병인월로 이 2월달로 들어서면서 정편재 금의 에너지가 절지 퇴지 환경에 놓여서 무력해졌었지만 이 관성에 대한 수의 에너지도 역시 불안한 상황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필요한 물건을 장만을 한다거나 빌린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나 혼자만의 이 고집이나 추진력이 생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가 깨지는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2월달 접어들면서 제가 미리 올려드린 이유는 미리 보시고 참고하시라는 뜻이 강해요. 그래서 핵심 키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릴 텐데 주변인들과의 조화도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2월달에 여러분들이 겪으시게 되는 일입니다. 금전이나 경제적인 기회는 많겠지만 목국토 작용으로 인해서 건강이 불리해진다고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식상이 자식과의 관계도 되기 때문에 자식과의 이 소통이 잘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했던 건강에 대한 적신호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목 자체가 이 병인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병화분들께는 어떤 무기를 갖게 되는 효과를 일으킬 거고요. 그게 어떤 사업을 위한 장비를 장만을 한다거나 내가 갖고 싶었던 뭐 유튜브 방송을 하려면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카메라도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할부를 해서라도 이것들을 얻게 되고 또 뭐 장학금 같은 것을 이제 지원을 받아서 내가 가고 싶었던 학교를 가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금 흐름은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포인트 첫 번째 빚이 생기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에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독자적인 행동을 자주 취할 수가 있다. 이것이 두 번째 키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남자분은 건강 적신호 주의하시라는 것과 여자분들은 자식과의 관계를 살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떤 자격증이나 학위 도전 또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위한 훈련으로 삼기에는 괜찮은 달이다. 바로 이것이 키포인트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병화분들은 정신적으로 다소 좀 고단할 수 있는 달이라는 거예요. 글자를 전체를 다 봐야 하는 사주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정화 부분으로 또 넘어가겠지만 단순하게 병화 하나만 보고 제가 풀어드리는 부분을 전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정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노를 만나서 정간에 겁재가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천간 병화를 만난 이번 달은 본인의 의지로 조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강제적인 이동이 발생할 수 있는 달이에요. 특히 이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무력해지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는데 이 호랑이 글자인 임목이 변경이 되지 않는 소유물이 환경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찰이 아닌 어떤 차량이나 또는 집, 상가 건물 또는 토지 변경이 안 되는 소유물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주려고 시도하게 되는 기간이 되죠. 지금 병인월, 정묘월, 무진월 이 3개월을 제가 펼쳐놨는데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흩어지기도 하고 또 편재에 해당하는 신금이 입고가 되는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 진토 속의 이 묘라고 하는 이 변인으로 인해서 나의 활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흐름으로 가는 기간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첫 스타트가 병인월이고 2월 달에는 어쨌든 목화통명을 하기 위한 달로 들어섰기 때문에 본인의 자아가 굉장히 강해지는데 이 병인월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호랑이 글자 위에 올라앉아 있는 이 자체적으로는 장생이 되지만 정화 입장에서는 전혀 반대가 되는 사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병화에게 이겨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동운이 발생을 한다. 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권력도 힘들어지고 특히 재관의 부분 자체가 이 금수의 재관의 에너지 자체가 아무래도 힘이 무력해지는 기간이다 보니까 본인에게 에너지가 집중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도 승진 같은 경우에도 좀 불리해지는 상황이라서 똑같은 시험장에서 나만 채택이 되지 않는다거나 비슷한 점수대였는데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업무라던가 혼자서 해볼 만한 시험이라던가 뭐 온라인으로 치르는 시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크게 떨어지진 않는데 여러 명과 함께하는 경쟁에서는 이동이 생기고 나만 채택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관성이 술을 끌어다가 사용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 이 호랑이 환경 임목에서는 관인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화를 가진 분들, 정화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인성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런 환경에 지금 접어들었을 때 양력 5월 달에 기사월이라고 하는 달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가 되어서야 현금 흐름이 또 본인의 활동성이 곧 조만간 회복이 되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버티셔야 돼요. 2, 3, 4월 달, 특히 2월 달은 더 그렇습니다. 호랑이 임목이 이제 강하니까.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는 목국토 작용으로 인해서 이 컨디션이 굉장히 저조해질 수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좋아하는 것만 하려다 보니까 병인월의 환경과 굉장히 강하게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 유혹이 어떤 물건이라고 한다면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또 어떤 행위라고 한다면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무리해서 경비를 마련해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특정 여행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 장소에 여행을 가지 않으면 이제 안 될 것 같은 본인의 어떤 치명적인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조절이 잘 됐었지만 이 병인월에서는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궤도상으로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양력 5월 달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공부를 하신다거나 논문을 준비를 하신다거나 시험에 집중을 하신다거나 어떤 한 가지 목표를 삼아서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거기에만 쏟아부으신다면 상관은 없는데 내가 여기서 이겨야 한다 또는 어떤 관직에 직장에서 어떤 권력을 쟁취를 해야 된다거나 목표가 좀 과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커뮤니티 안에서 다수결의 표를 얻어야 되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도 정화분들이 크게 낙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번 달 병인월입니다. 내가 배우다 팬들과 여러 명의 이 다수의 팬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배우라고 한다면
이제 예상치 못한 어떤 일 때문에 튕겨나갈 수가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키포인트가 건강조심, 그리고 현금 흐름이 활동과 함께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또한 다수에게 어떤 조화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일은 상관이 없지만 내가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거나 응원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강해지고 에너지가 강해진다고 했어요. 비견의 상황은 이 정화 입장에서 사지 환경에 놓이고 겁재의 이 에너지들이 장생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활동과 금전적인 기회들도 간섭을 많이 받게 되는 기간입니다. 인성이 이렇게 왕성해지면서 그것을 끌어다 쓰는 관성은 불안해지니까 본인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처럼 발령을 받는다거나 또는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이동수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병인월입니다.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월이 들어와서 천간에는 편인이, 지지에서는 평관이 들어왔습니다. 무토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인 한 달입니다. 무토 비견의 입장에서는 장생이고 병화 편인의 입장에서도 장생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편관 갑목은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천간에 이 병화가 왔다는 의미는요, 태양이 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임목 속에 있는 갑목을 키우게 됩니다. 갑목의 성장이 되겠죠. 편관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뜻하게 되고요, 새 출발을 하게 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분들은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시는 한 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식상관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상당히 떨어지는 달이죠. 무력해지고 또 관성은 이제 이 임목에서 득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왕성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짝이 되는 재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해지죠. 이게 이제 핵심의 소리가 될 수가 있는데, 호랑이 임목의 이 환경은 3개월 정도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게 돼요. 매우 강하죠. 무토에게는 이상적인 세트가 되기가 어렵다. 아주 강한 에너지 작용이 된다는 것은 애증의 관계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강한 힘을 주겠지만 그만큼의 고통도 함께 따른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1월달이 을축월이었어요. 이 을축월의 축에서는 식신에 해당하는 경금이 임묘를 했죠. 식신이 힘을 못 썼던 달이었는데 이제 병인월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2월달 이 병인월에서는 뭔가를 이제 키우기 위한 을축월이 지났었는데, 1월달 을축월 때는 실적도 부진했고 뭔가 속도가 계속 느렸고 잘 드러나기가 쉽지 않았던,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2월달 병인월에서는 말 그대로 새 출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3월달 들어서 이제 정묘월로 들어왔죠. 이 정묘월이 들어오게 되면 정화가 떴단 말이에요. 2월달에 큰 어떤 프로젝트를 또 만나게 되거나 큰 업체와 내가 일을 하게 된다거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고 한다면 3월달에는 정화가 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튀어나오려고 하고, 그만큼 변화는 2월달을 끝으로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는 게 3월달이란 말이죠. 성장을 하는 것은 2월달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성장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게 돼요. 3월달에. 3월달이 그나마 무토분들이 좀 별일이 없다, 별탈 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 달인데 곧 보지 않았습니다. 4월달로 가게 되면은 무진월을 만나게 되니까 경쟁을 하는 환경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진에서 호랑이 하순 2월 하순쯤 돼서 추위가 모두 물러가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은 4월 한 중순 전에는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3월 달에 안정권에서 4월 달까지도 무토분들이 약하게 양의 이 기운을 누릴 수가 있으세요. 실제로 병인월에서는, 계속 제가 호랑이 글자 얘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계절적으로 음에 해당하는 이 금이 바로 이 호랑이에서 끝나요. 마무리가 되는 거죠. 금이 끝나고 양기운이, 양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하는 게 바로 2월달이에요. 계절적인 의미에서는 실제로 약하게 이제 이 비견 무토가 장생 환경에 들어섰다라고 느끼는 것은 2월 초순이 아니라 2월 하순 정도는 되어야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양의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것이. 그래서 2월 19일 정도가
예, 우수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2월 4일이나 2월 5일 정도가 매년 입춘이 들어와서 띠가 바뀐다고 했을 때 2월 19일 정도가 되어서야 우수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달이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추위가 한풀 꺾이는 거죠. 농사를 짓기 위한 비가 온다는 게 이 무토가 실제로 올라오는 게 무토가 느껴지는 게 이 우수 이후예요. 수의 에너지가 재성에 해당하는데 활동도 되고 금전에 대한 흐름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정제 흐름으로 봤을 때 임수와 계수가 병지와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니까 매끄럽지 않고 번거로워지죠. 왜냐면 임묘진의 인으로 들어왔으니까 추위가 이제 한풀 꺾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번거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성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관성이 그만큼 강하게 득재가 되는 이 환경에서 내가 속한 곳이 조직이나 회사나 커뮤니티라고 한다면 거기서 권력은 유지가 되는데 재성의 불안함 때문에 함께 길을 걷고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라던가 그 안에 조직원들과는 갈등이나 시비 구설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수재성의 불안 자체가 어떤 시비, 갈등, 구설 이런 것들을 항상 끼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 재성의 불안함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도 이번 달 조금 번거로워질 수가 있고 이것은 2월 한 19일, 20일쯤 가서야 조금 매끄러워지기 시작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번 이 병인월 때는 결과 자체는 괜찮겠지만 큰 프로젝트를 이미 잡고 계시거나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2월 들어와서는 또 편재 임수가 병지 환경에 들어선 달이기도 하니까 병인월에 병화의 영향권은 있겠지만 본인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크게 쓰는 달이기도 해요. 어쨌든 호랑이 환경이니까 내 결과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포인트 성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배려는 받기 어려워요. 왜냐? 재성의 불안함 때문에 갈등, 시비, 구설 등은 같이 세트로 들어온다는 거죠. 병인월 자체가 관인이 힘을 갖는 달이고 본인에게 일과 책임이 집중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주목을 받게 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나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되니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토분들이 어디를 가도 많이 티나는 달이에요. 그리고 또 양인의 기운의 달이죠. 그래서 2월 내내 어디를 가든지 나만큼 돋보이는 사람들이나 나만큼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과의 경쟁적인 분위기라는 것을 본인이 실제로 느낄 수밖에 없고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시거나 사업에 이미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은 이미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시거나 큰 거래처를 같이 만나게 돼서 사업과 연결이 되신다거나 이런 부분이 시비, 구설, 갈등 이런 것들과 함께 2월달에 큰 이슈로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 시비, 구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이미 양력 1월달부터 무력화되어 있고 2월달에도 역시 같은 선상에 놓여 있어서 시비, 구설의 환경에서 본인이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무토가 글자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사주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2월달 이 병인월 때 무토분들은 계획대로 가지지가 않아요. 3월달, 4월 초 정도는 되어야 3월달 정도는 가야 안정권에 들어간다는 게 예측이 잘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수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뭔가 자꾸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변경을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 위에 있는 상사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좀 다른 쪽으로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변수, 변동 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식상 이 금의 에너지가 무력해지는 상황 이번 달이 또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월 하순 정도는 가셔야 그 우수라는 절기를 이제 지나가서야 새로운 직책에 내가 놓이게 되거나 또는 조직 안에서 승진이 이루어져서 그 직책이 내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피로도는 상당히 높아지겠죠. 승진, 새로운 직책 이런 것에 들어갈 수가 있고 피로도가 높아지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손님도 평상시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손님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가족이나 동료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야 하셔야 되는 달이기도 하고 그만큼의 희생과 봉사가 이루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인월은 관인이 힘을 갖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식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무력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높다는 것은 건강운도 한풀 꺾인다라는 의미가 되죠. 건강관리 꼭 잘 하셨으면 좋겠고 금전은 실제로 내가 거머쥐는 것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3월달, 4월달 바라보시고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유지를 하시고 가진 것에 감사하시는 달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기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월은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온 달입니다. 기토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달이 되지요. 여기서 무토 겁재가 정인 병화와 함께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월 하순에 가서야 겁재와 정인의 이 흐름이 단단해지죠. 2월 19일 이후 정도는 되어야 이 겁재 무토와 정인 병화가 강해지는 수순이 있습니다. 을축월을 지나왔죠. 물론 이제 띠도 바뀌었지만 1월달 을축월 같은 경우에는 기토분들이 발전이 잘 되지 않고 또 활동도 잘 되지 않았던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부분은 왜 그러냐. 정화 편인가 기토 비견 그리고 상관 경금이 무리지어서 이 축월에서 힘을 쓰기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 경금이 살펴봤을 때 2월달, 3월달, 4월달로 가면서 병화가 풀리죠. 우선 병화가 풀리기 때문에 이 인월에서는 경금이 끝이 나면서 발목을 잡고 있던 부분이 풀려납니다. 태양이 뜨기도 했고 또 관인이 힘을 쓰는 상황이 되니까 2월달에는 내가 있던 환경이 넓어지거나 회사가 병합이 된다거나 합병이 된다거나 또 명예가 올라가는 일들이 생기죠. 무엇보다도 아주 반가운 것은 도움이 들어옵니다. 이 2월 달에 이 포인트를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2월 달에는 인간관계에서의 도움이 들어온다. 내가 장사를 하고 있다면 아주 멋진 후기를 가까운 사람이 온라인상에 써준다거나 너무너무 반가운 입소문을 내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 대인관계에서 이런 도움이 들어온다는 뜻은 나의 명예가 높아진다는 의미죠. 그리고 관인이 이렇게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새로운 환경이 생기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흐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관성이 아주 강해지죠. 또한 갑목 정관이 걸록지에 놓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맡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3월달 들어서 정묘월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답답해질 수 있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인목에서는 그래도 탄탄했지만 이 정묘월로 들어서 정화의 열기로 인해서 일은 상당히 많아질 수가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한 군데서 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 자체가 고정이 안 되고 계속 좀 번잡스러운 변화가 많은 일거리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한 장소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기 위해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겨우 한 가지 일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4월 달 들어가기 전까지 아마도 이 3월 초에서 4월 초까지니까 조금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4월달 무진월 들어가서는 이 임수정재가 활동성이기도 한데 중요한 사람과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정재가 이제 힘을 쓰기가 어려워지면서 오래 기다려왔던 일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본인과 사랑했던 사람이 헤어지게 된다거나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내 일을 놔두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된다거나 또 그만큼 경쟁이 많이 세워져서 압력이 커지고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4월 달에 기다려왔던 오랜 송사가 끝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그만큼 밖으로 나가야만 본인의 소득으로 돈이 되는 상황. 그래서 경쟁도 커지고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 4월 달에 될 수 있기 때문에 2월 달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어주기보다는 도움을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1월 달과는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죠. 재성이 불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4월 달에 다시 그 패턴이 돌아왔을 때 건강을 많이 소모를 시키면서 이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될 수 있는데 호랑이 임목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갑목이에요.
이 갑목이 기토의 짝이거든요.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기토가 가장 이상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 또 갑목이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에너지긴 하지만 이게 다른 달이 아니라 병인월이기 때문에 아무리 갑목이 월하순에 강해져도 이 기토를 손상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기토가 기다려왔고 기토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병인월은 기다려왔다. 내 거다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성이 강해지면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조화와 조직성이 순간적으로 팍 하고 올라가면서 금전적인 이득은 별로 재미는 없겠지만 이로운 흐름으로 가는 상황이고 내가 해야 하는 일, 어떤 의무와 직책에 따른 이 패턴들이 늘어납니다. 일감이 늘어나고 이 일감이 늘어나는 것은 3월 달에 아주 최고치로 올라가는 상황. 그래서 2월 달부터 일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내가 할 수밖에 없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대체가 불가능한 일들일 겁니다. 그래서 2월 달은 드디어 기토들에게 본 무대에 오르는 달이다. 갑진년의 병인월, 이제 임묘진의 이 목으로 조직성이 강해지고 본인이 삐딱하게 세상과 단절된 흐름으로 가지 않고 드디어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달이다. 드디어 나의 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월 달이에요. 환경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달이기 때문에 기토분들 이번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누가 도와준다, 누가 뭔가를 제안을 해준다거나 일자리를 소개를 해준다거나 또는 추천을 해준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세요. 그만한 보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의 병인월입니다. 우선 갑진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 진에서도 갑목의 뜻을 이어받고 있죠. 왜냐하면 이 진년 자체가 임묘진 운동을 거쳐서 온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연도입니다. 재성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병인월이 들어왔으니까 이 목의 운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천간으로는 병화의 편관, 그리고 지지로서는 임목의 편재가 들어온 시기입니다. 비겁의 상황이 금의 에너지가 무력한 상황인데다가 식상관이 이 수의 운동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재성운동이 왕성하니까 연월이 재성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편관과 이 편인이 장생 환경에 놓여있죠. 2월 초순경인 2월 4일에 입춘이 들어와서 음의 운동이 드디어 이 축에서 끝나고 양의 운동으로 갈아탔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겨울에 이 경금이 열매의 형태를 가진다고 한다면 겨울에는 봄을 위해서 외형이 드디어 자신의 몸집을 유지를 하지 못하고 1월이 을축월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겨울의 마지막 달이었는데 여기서 껍데기가 빅뱅처럼 터진 거예요. 터지고 나서 2월달 병인월로 가셨대. 이제 인묘진 3개월 동안 이 목의 재성운동을 하기 위해서 경금 자체는 외형을 껍데기에서 벗어났으니까 갖추기 시작한단 말이죠. 경금이 외형을 아름답게 갖추기 위한 조건은 경금, 기토, 정화 이 부분이 임묘가 됐던 축월과는 정반대로 이제 임묘진에서 인해서 양의 운동을 하기 위한 환경적인 조건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월 4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모토가 일단 음의 기운을 졸업을 하고 껍데기를 갖추기 위한 외형을 갖추기 시작을 했으니까 상당히 좋은 일주일로 출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가 약 일주일 동안 한 2월 19일에 20일 정도까지 이 병화의 햇살로서 온도를 높여주겠죠. 데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월 하순부터 3월 5일 경칩까지가 이제 갑목이 이 병화의 햇살 아래서 힘을 이제 외형을 갖추기 시작을 하니까 본인의 힘 자체가 권력이 갖추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만큼 이 권력은 준비가 된 사람만 쓸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어린아이에게 함부로 큰 칼을 쥐어주게 되면 그 칼 때문에 자신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 경금이 바쁘겠다. 아 경금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니까 엄청 좋은 일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기만 하고 누워서 그냥 뭔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께도 좋은 운이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큰 사고도 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권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큰 사고도 칠 수가 있어요.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일을 사고로 칠 수 있다는 뜻이고, 어쨌든 이번 달은 좋은 달이긴 해요. 환경 자체를 바꿨으니까 발전하기 위한 나의 그 소득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기회가 아주 많아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내게 큰 권력도 주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준비가 된 사람만 그 기회를 긍정적으로 쓰게 되고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큰 사고를 칠 수 있겠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재성 목이 득세를 하는 달이기 때문에 재관 목화가 둘 다 힘이 있어요. 이 호랑이 임목은 건축의 인자로도 보지만 어떤 무역 또 물자들의 유통업을 하시는 인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사업도 되겠죠. 해당 분야에서 크게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엄청 큰 사고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내가 어떤 큰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서 집을 지었다거나 회사를 차렸어요. 큰 플랫폼 사업을 벌였어요. 그런데 이미 이것은 본인 입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벌인 셈인데 병인월 자체가 홍염이에요. 이 병인 자체가 자신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처세를 해야만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이 들어오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홍염이라서 멀리 나르게 되고 멀리 뛰게 되는 부분이라 우리나라를 벗어난 글로벌한 사업을 벌일 수도 있고 여기에 또 베팅한 돈 자체가 이미 내 돈이 아닌 큰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사고도 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분들은 음해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양해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일이 많고 사건 사고가 아주 다사다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사업을 벌일 때 준비만 잘 되어 계시다면 더 좋은 기회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금전 융통이나 또 채무의 이행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매끄럽게 당연히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 연에서 이 연지에서 갑진이기 때문에 갑목의 뜻을 이미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월에서 이 인으로 인목월로 힘이 통하기 때문에 돈의 흐름들은 매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돈이 그냥 매끄럽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에게 들어올 만한 미수금들도 잘 이행이 되어서 내 손에 들어오기도 하고 타인에게 줘야 할 돈도 당연히 날짜를 잘 지키게 되어 있을 거예요. 건강도 당연히 따라줘야 이 일들이 매끄러울 텐데 내가 일반 경금이지만 날짜 자체는 경금이지만 나이대 자체가 좀 지금 사회생활을 이미 졸업을 했거나 연금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식당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로 이미 들어섰어요. 계절적으로. 그래서 식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내가 이미 앓고 있다. 그렇다면 진행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당연히 지장이 있거나 본인이 하시는 이 일들의 지장이 당연히 있어요. 모든 것들이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임목 속에 병화가 바로 편관이죠. 이 편관의 에너지가 당연히 힘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구설 중에서도 어떤 이성 문제 또는 애정 문제가 드러날 수 있어요. 관이라는 것은 돈이 될 만하면 관성은 나를 치는 살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연히 좋은 방향은 맞지만 돈이 좀 될 만하다 싶으니까 어떤 세무조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조직이나 회사가 마음고생이 될 만한 관제가 생기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갑진년이 들어와서 이게 격각이 되는 것이 이 임목, 편재가 격각이 되죠. 그러니까 편재가 당연히 힘을 얻는 달이긴 하지만 연에서의 흐름 자체가 편재가 격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관이 힘 있는 달은 맞으시지만 돈이 될 만하거나 나에게 유리해질 만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포인트 바빠지긴 하지만 여성분들은 애정 문제나 남자들로 인한 꼭 어떤 이성 문제만이 아니라 이성으로 인한 마음고생이나 이성으로 인한 배신수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 또는 그것이 돈을 끼고 세무조사가 될 만한 일도 들어오신다는 거 그리고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은 건강 부분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진행 중인 병들이 조금 진행 상황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이번 달에 혹시 좀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들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라고 가볍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상담실장 링크 걸어놓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월은 천간에 정관이 지지의 정재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갑진년으로 이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임묘진 운동을 해온 진토에서 이미
목의 운동이 매우 강합니다. 정인이 무토로 장생제도이고 정관이 병화로 장생제도이게 되죠. 그런데 간목 정제가 걸럭지 환경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 신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을 해서 일구는 달이 아니라 고정적인 어떤 관계나 인연들로 인해서만 왕래를 하게 되고 또 본인이 노력을 크게 이제 하지 않아도 이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재관이 짝을 이루고 힘을 이루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특히 재관이 상당히 매끄럽게 흘러가고 또 1월달 을축월이었잖아요. 이 을축월 때는 이 신금 입장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었지만 이제 3월, 4월달, 2월달부터 3개월 정도를 가게 됐을 때 1월달의 금전 상황보다 조금 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줄어드는 부분인데 여기서 2월달에는 본인의 행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병인월이 홍염의 기운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설이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키포인트 첫 번째, 이 병인월 2월달에는 구설, 시비, 어떤 시기 질투를 동반한 다른 사람들이 CCTV처럼 나를 지켜보는 눈이 많아져요. 내가 해야 되는 본분을 잊어먹고 다른 사람 일에 간섭을 하거나 너무 활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될 경우 내 일을 제대로 하면서 상대방 일에 간섭을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내 일은 내 일대로 그냥 놔둬버리고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더 간섭하게 되고 그 사람들 눈에는 좀 아니꼽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2월달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3월달로 가면서는 이제 정묘라고 하는 달로 넘어가니까 관계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될 수도 있고 내 입장에서는 좀 더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4월달은 더 바빠지거든요. 굉장히 바빠질 거예요. 이게 무진월로 들어오면서 진월로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목이 이 3개월 동안 유지가 되겠지만 이 신금을 도와주는 건강이나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4월달이 여기서 드디어 이 양력 4월달 맞아서 그 부분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오미로 가기 위한 하나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활동과 보상이 보장이 되는 것이 이번 2월달 병인월의 상황입니다.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금전적인 기회나 활동들은 보장이 된다. 재성이 그냥 매끄럽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재성이 이제 간목, 인목, 진 속에 을목으로 혼잡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해놓은 이력이나 결과에 내가 기대는 일도 많아지게 되고 또 누가 일러주는 대로 상대방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매뉴얼을 그냥 던져줄 수도 있어요. 일러주는 대로만 선택을 하거나 가게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인 관계들로만 왕래를 하게 돼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장서야 될 일들이 좀 많아요. 여기서 좀 살을 붙이자면 본인이 리더가 되셔야 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득이 되지 않는 일에는 아예 나서지 않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게 되는 상황들도 많이 벌어져요. 근데 남녀 공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병화 정관과 간목 정제가 함께 짝을 지어서 힘이 단단해지는 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즈니스 운으로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기존의 거래처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상황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결과가 상당히 매끄럽고 괜찮을 겁니다. 건강운은 특별히 지난달이나 여러 달 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리한 달은 아니에요. 그런데 연세가 조금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신금분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의 자제분들, 자식에 해당해서 이 식상운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건강적인 이슈가 생기거나 또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조금 더 이 진행되는 속도 자체가 빨라질 수는 있어요.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가 지금 조금 진행되고 있는 병증이 있다 하시면은 병원에 가시는 부분을 추천드리고 어쨌든 재관이 힘이 왕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운으로 이 2월달 운을 잘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앞에 경건분들도 말씀을 드렸고 경건분들은 이 음간에 비해서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써야 될지 준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이 신금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바빠지긴 하겠지만 본인이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대고 다른 사람들이 일러주는 데만 가기 때문에 일러주는 데로만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잡힐 책
잡힐 일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구설이나 시비 같은 경우는 양력 2월 달에 되도록이면 간섭하지 마라. 너의 일만 해라라는 오히려 지적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임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월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임목이라는 식신이 들어온 달입니다. 2024년도 갑진년으로 바뀌어 있고 이 갑진년 자체가 병인월에 크게 식신의 힘이 갑목의 힘이 계속 개성이 이 월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득세를 한 상태죠. 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이 병화라고 하는 태양이 편재이지만 장생지 환경에 놓여 있고 식신이 상당히 왕성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임수분들이 겨울까지 1월 을축월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퍼줘야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앞서가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2월, 3월, 4월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드디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달이기도 합니다. 물론 4월 달 되어서 다시 궤도로 올라설 것이지만 2월 달이 가장 빛을 보기 쉽고 또 사주 원국에 이렇게 임수를 글자 위에 갖고 있지만 월이라던가 또는 시간이라던가 이렇게 신금을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 있죠. 한 글자라도. 이분들은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병인월이 천일 귀인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크고 작고 이런 규모의 차이가 있겠지만 신금이 있다면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키포인트 첫 번째,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장사를 시작을 하신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본인만 잘 되시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도 잘 되고 내가 사업자라면 또는 내 동료들, 또 내 부모, 형제 이런 분들이 친구를 포함해서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나쁠 일이 별로 없는 달이죠. 그리고 사주 원국에 이 신금이 있다고 한다면 병인월 내내 좋은 일들이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설레이는 일입니다. 갑목이 걸록지 환경에 놓이고 상관이 재왕지 환경에 놓여서 왕성해지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고 한다면 남녀 공통적으로는 다 잘 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손에 거머쥐는 것은 닭의 세금이라던가 또 다른 사람들의 몫을 다 떼어내고 아주 적은 것만 놓인다는 거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갑목이 목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목이 득세를 하면서 배우자 궁에 해당하는 토의 이 상황이 내 장사는 잘 되는데 배우자의 어떤 직장운이 좀 불안해진다거나 또는 배우자가 병가를 낸다거나 또는 배우자의 상황이 장기근속이 되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는 뭐 같이 사내 만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2월달로서만 끝이 아니라 3월달에도 배우자 운에 대한 이 불안이 3월까지는 가요. 정확하게는 4월 초까지 가는 셈이죠. 양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배우자에 해당하는 이 토의 운이 대성 목의 운, 그러니까 남성들 입장에서 보자면 목의 운이 커져서 나의 직장 운이 좀 줄어드는 상황인데 배우자 목 에너지와의 갈등이 혹시 생겨도 사주 원국에 혹시 오가 있다거나 또는 이 술이 있다고 한다면 월의 운인 인, 오, 술이 서로 만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이 화의 운동으로 해서 인오술 화 운동이 돼요. 재성 운동이 되는 셈이죠. 재성 운동이 되어서 에너지가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흐르면 흐를수록 대인관계나 배우자의 고민들도 내 사주 글자에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셈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임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2022년도 이민년 때부터 별거나 이혼 이야기가 나오거나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이번 2월 달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어보자라고 압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나쁠 일이 없는 달이기도 하고 내가 남자라고 한다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 자체가 괜찮은 달이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사업이나 장사는 괜찮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기는 해도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결과를 이번 달 안에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던가 또는 배우자의 운 자체에 내가 막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 보실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달입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임수 글자 하나만 보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 모든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시청을 위한 흥미 위주로 방송 편성을 하는 부분이라 하나만 보고 이 운이 나의 전체 운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재미삼아
삼아 보십시오. 다음 개수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수분들도 갑진년으로 해가 바뀌었고 이게 병인월을 만났기 때문에 상관의 에너지인 갑목이 상당히 강해져 있죠. 이렇게 되면 2월달, 3월달, 4월달의 흐름을 볼 때 지난 1월 을축월의 경우에는 변화가 상당히 적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마음고생을 하신 분들도 꽤 되실 겁니다. 변화가 거의 없다. 이 말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답답한 계절이었을 텐데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2월달이 들면서 병인월에 상당히 큰 이동운이 먼저 발생을 해요. 키포인트를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근데 3월달 넘어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금전적인 기회로 이어지고 돈이 되겠지만 사건 사고들이 많아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4월달 무진월이 되면은 이제 편인 신금과 임수 겁재가 임묘를 하는 달이 들어와요. 하지만 천간에 무토가 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내가 생각해왔던 일을 추진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던 금전적인 빚을 해결을 하신다거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달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월달의 큰 변화라는 것은 준비된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당연한 부분일 텐데 현재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이 이동은 거의 뭐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시는 이 일의 성격이 바뀐다거나 부서의 어떤 가벼운 변화 정도로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직업이나 사업 흐름에서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돈이 흐르는 달입니다. 금전 흐름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꾸준히 진행이 되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죠. 예, 금전 흐름이 가장 좋아지는 것은 일주일 동안이에요. 2월 4일부터 약 11일 정도가 상당히 환경적으로 좋은 흐름이 있고 또 시스템도 불리했던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는 상황일 텐데 이제 중순 2월 12일 정도부터 해서 약 일주일 동안이 이동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2월 20일부터 경칩이 들어오는 3월 5일까지는 심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대인관계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배우자의 어떤 사업이나 직장운으로 금전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은 좀 불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것 말고는 거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득을 보면 맞지 피해를 보는 일은 거의 좀 드물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운을 보고 계신 개수분들이 남성분이시다 한다면 쉬는 달은 안 돼요. 쉬는 달이 될 수가 없고 2월달은 상당히 피곤하고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운의 흐름에서 경제에 해당하는 병화가 이번 이 병인월에서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상관이 바로 갑목이죠. 이 상관 갑목이 만났어요. 목화가 강해진다는 것은 집안에만 계실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든 목화의 흐름이 강해진다는 것은 집 밖으로 나가시게 되고 그것이 활동을 하시게 되고 거기다가 이것은 유흥과 오락으로까지 발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에너지가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상관이 강해진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1월 달에 저희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일반 사업자분들은 7월에 한 번 더 있어요. 그런데 1월에는 거의 간이 과세자라 이제 일반 그 사업자분들이 다 같이 세금 신고를 하는 첫 번째 달인데 세금에 대한 입장과 해석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내가 나의 활동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나 조금 길게 적었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냐 탈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정직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입장 차이로 인해서 기관에서는 더 세금 낼 게 많은데 무슨 소리냐라고 본인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니까 대리인에게 맡겼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입장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많이 보셔야 되는 상황이 이번 2월 달인데 경금과 신금에 대한 이 인성에 대한 에너지가 무력한 게 바로 지금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은 당연히 식상이 왕성하니까 2월달이 놀러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왕성합니다. 무엇을 해도 이득을 보고 내가 돈이 없어도 돈을 갖다 주는
즉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생활 유지는 돼요. 그러니까 금전, 어떤 먹고 사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크게 확장이 되는 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갑진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수분들은 그냥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달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직장이 없다. 그럼 누군가가 제안을 해주거나 소개로도 뭐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전이 꾸준히 기회로 들어오고 하지만 상관이 강하기 때문에 문서에 대한 부분은 항상 조금 크로스로 체크를 하시라는 거죠. 갑자기 대처하지 못한 어떤 돈이 나갈 일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거머쥐는 돈들은 빠져나가는 돈들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다음 또 새로운 월별 운세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